허리랑 힙을 살짝 바닥에서 떼볼게요. 뗐어요. 들어올리세요. 네? 뗐어요. 그럴리가. 아니, 더 들어올려야죠. 안녕하십니까. 핏분의 이상원 트레이너. 핏분의 막내 스태프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예고했듯이 중둔근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중둔근이란 어딜까요? 중둔근 배웠잖아요. 어디요? 아, 저번에 배운 거죠. 저번에는 대둔근 운동에 대해서 복습 안 했죠. 자, 오늘은 중둔근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중둔근이란 엉덩이 옆쪽, 앞에서 정면을 사람을 봤을 때 F립, 옆으로 튀어나오는 그 F립인데 허리를 더욱 짤록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힙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둔근 운동 세 가지 한번 배워볼게요. 첫 번째 배워볼 동작은 사이드 레그 레이즈, 두 번째 클램쉘, 세 번째 사이드 플랭크. 이렇게 세 가지 동작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동작 사이드 레그 레이즈부터 하실 건데, 일단은 옆으로 먼저 편하게 누워주시면 되고, 자, 손은 팔베개에서, 자, 저기 저렇게 해볼게요. 팔베개. 네. 자, 팔베개에서 그대로 편하게 누운 상태 일자를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머리에서부터 어깨, 골반까지 일자를 만들어주겠습니다. 힙 조금만 더 앞으로 가야 되겠죠? 힙, 머리 조금만 더 뒤로 올게요. 뒤로. 그렇죠. 자, 지금 이제 몸 수직에서. 불편해요. 불편하다고요? 자, 이 자세만으로 균형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맞죠? 배허리 힘, 코어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양쪽 무릎 굽혀볼게요. 무릎 앞으로. 그렇죠. 자, 아래쪽 다리는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해주고, 위쪽 다리, 왼쪽 다리인 다리는 밑으로 쭉 뻗어주겠습니다. 자, 뻗었을 때 발끝은 살짝 당겨줄게요. 발끝을 몸쪽으로. 네. 자, 지금 이 동작 그대로 다리 수직인 상태에서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 없어요. 다시 천천히 내리고. 많이 올리면, 그렇죠, 옆구리 쪽이나 골반에 저희가 지금 쓰고자 하는 중둔근의 근육이 아닌 옆구리 쪽에 다른 근육들이 개입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 천천히 한번 올려볼게요. 됐습니다. 딱 그 정도까지. 지면에서부터 한 뼘 또는 두 뼘 정도까지만 올려주시면 되고, 다시 천천히 내려볼게요. 자, 다시 천천히 올렸어. 다시 천천히 내리고요. 자, 올렸을 때, 자, 왼손은 소영 씨 엉덩이 옆쪽, 아까 중둔근 배웠죠? 그 부분에 손 딱 갖다 대고, 자, 올렸을 때, 그렇죠, 앞으로 나가지 않게끔 그대로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천천히 내리고. 힘 들어가는 게죠, 손에. 자, 그대로 올려볼게요. 그렇죠. 많이 올리게 되면 다리 아까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허벅지 앞쪽이 근육을 쓰게 돼요. 그래서 무릎은 항상 정면을 바라보게끔 만들어 놓고 다시 천천히 내리고요. 다시 올려서 한 5초 정도 버텨주고요. 힘 들어가는지 느끼고 다시 천천히 내리겠습니다. 내릴 때는 완전히 내려주면 돼요. 그렇죠. 아니, 뻗은 채로. 네, 다시 올리고 다섯 개만 내보겠습니다. 자, 이 동작 할 때 골반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몸통이 앞뒤로 계속해서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몸통이 흔들린다는 것은 코어에 힘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골반은 계속해서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리만 옆으로 올려줘야지 쓰고자 하는 중둔근만 쓸 수 있습니다. 다섯 번 넘었어요. 다섯 번 다 했어요? 네. 자, 동작 지금 할 때 힘 들어가는 거 느껴져요? 중둔근에? 힘 들어가는 거 느껴지고. 네. 지금 배에 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배요? 들어가 네. 있어요. 균형 잡기 위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죠?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해야지만 정확한 자세로 중둔근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 이게 사이드 레그 레이즈. 한번 하실 때 보통 한 30회 정도 반복해 주시고, 한번 들어 올렸을 때 정확하게 중둔근이 수축이 되는지를 느낌을 가지고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동작 한번 배워볼게요. 클램쉘이라는 동작인데, 자, 클램쉘은 똑같이 지금 상태에서 무릎 굽혀주시고요. 자, 발은 골반, 어깨, 머리, 발목 일자로 만들어주고. 왜 계속 손을 들어? 왼쪽 손은 어떻게 해요? 아, 손은 그냥 바닥에 짚으면 돼요. 네. 균형 잡기 위해서 바닥에 짚어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발, 서로 발 붙어 있죠, 지금? 네. 발 붙인 채로 그대로 무릎만 뗄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클램쉘이에요. 클램쉘이라는 게 이제 조개라는 뜻인데, 조개가 입을 벌린다는 형상과 동작이 비슷해서 이제 클램쉘이라는 동작입니다. 자, 그대로
자, 이 동작 마찬가지. 그냥 빠르게 힘으로 올린다 생각하지 말고 손은 아까 중둔근 위에 손 올려볼게요. 네. 자, 상태에서 천천히 벌리면 자연스럽게 고관절이 회전되면서 중둔근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다시 천천히 내리고 자 그대로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골반이 흔들려서도 안 돼요. 자 다시 조금 더 벌려볼게요. 그렇죠. 여기까지 천천히 내리고요. 발은 네, 그대로 벌려볼게요. 조금 더 그렇죠. 천천히 내리고 다시 이것 또한 네 이것 또한 부들부들 떨리는 게 이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코어 근육이 계속해서 지금 긴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또 천천히 지금 이 동작 마찬가지 20회에서 30회 정도를 계속해서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중둔근 운동이지만 방금 했던 사이드 레그 레이즈와 같은 운동이지만 한 부위를 여러 가지 동작을 통해서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게 훨씬 근육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작 사이드 플랭크 동작 배워볼 건데요. 플랭크 동작 이거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자, 플랭크 동작 저번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이거. 네, 그 동작인데 오늘은 사이드 옆으로 이제 그 동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운 단계인데 오늘은 아니요, 쉬운 단계부터 일단 먼저 해볼게요. 자, 아까처럼 무릎 굽혀볼까요? 네. 자, 대신에 지금은 무릎과 골반이 일자를 만들어줄게요. 무릎과 골반. 그렇죠, 뒤로 빼야겠죠. 비키세요. 비키세요. 자,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번에 손은 이렇게 손바닥에서부터, 아니, 오른손. 팔꿈치를 내 어깨선에서 수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받쳐야죠. 팔꿈치로. 그렇죠. 이렇게. 자, 이게 준비 자세입니다. 자, 왼손은 허리에 손 할 겁니다. 허리에 손하고. 자, 지금 힙 뒤로 이렇게 살짝 빠져있거든요. 엉덩이 힘주고 힙 앞으로 살짝 밀어주세요. 그렇죠. 자, 이게 준비 자세입니다. 그리고 무릎 고정시켜 놓고 힙 그대로 들어 올려 볼게요. 허리랑. 네? 허리랑 힙을 살짝 바닥에서 떼 볼게요. 뗐어요. 들어 올리세요. 네? 뗐어요. 그럴 리가. 아니, 더 들어 올려야죠. 자, 손 위치 조금만 더 당겨 볼게요. 몸쪽으로. 오른손. 오른손을 조금 더 당겨 놓고. 그렇죠. 들어 올리세요. 더. 엉덩이 힘주고요. 다 들어 올렸어요. 더 들어 올려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들어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중둔근도 중둔근이지만 특히나 이 옆구리 그렇죠 옆구리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이 이제 주 운동이지만 지금 아래쪽에서 들어올리는 힘이기 때문에 중둔근 그 다음에 뭐 외복사근 내복사근 광배근 전거근 전부 다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 같은 경우에 코어 운동으로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서 자 다시 한번 지금 이 단계는 1단계입니다. 강도가 낮은 단계예요.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엉덩이 힘주고요. 힙 뒤로 빠지지 않게끔. 골반, 그렇죠. 꼬리뼈를 앞으로 쭉 밀어 넣는다고 생각한 채로 그대로 올려볼게요. 더 들어 올려보세요. 조금 더. 안 돼요? 좀 버티세요.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버텨주세요. 말도 안 돼. 자, 조금 더 들어 올려볼게요. 허리 더 올려보세요. 허리, 그렇죠. 자, 천천히 내리고. 자, 지금 1단계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2단계 한번 해볼게요. 시도. 자, 2단계 도전. 자, 다리 밑으로 뻗을게요. 11자 쭉. 자, 자세는 아까랑 똑같이. 그렇죠. 힙 11자 만들어주고요. 네, 됐습니다. 발끝 당기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들어 올려볼게요. 두 다리를요? 아니요. 똑같이. 아까랑 힙이랑 허리 쪽. 몸이 너무 무거운데. 올리세요, 빨리. 빨리 올리세요, 더. 더 올려보세요. 왼손도 지금 짚고 있어요. 왼손 떼야죠. 자, 그렇죠. 허리에서 나오고. 자, 지금 이렇습니다. 몸 상태가. 2단계를 지금 도전할 조차도 몸 상태가 저질 몸이라서 2단계는 제가 일단 시범을 나중에 보여줄 거고. 3단계. 아니, 3단계는 나중에 뭐 3단계는 없어요. 지금 2단계도 안 되는데. 그래서 1단계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50초 정도, 1분 정도 버티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1분 어떻게 버텨요? 네, 1분 정도는 다 버텨야죠. 이것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지금 이 동작은 오히려 등척성 운동으로 버티는 동작이 훨씬 더 자극이 많이 가요. 자, 시범을 보여볼까요? 시작한 거예요? 네, 시작했습니다. 하세요. 지금 아까 제가 촬영을 한번 했는데
방송 녹화가 안 됐다고 해서 지금 두 번째 보여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맨날 운동하시면서 왜 이거 힘들어 하셨나요? 자, 손바닥, 팔꿈치, 어깨 수직 만들어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만 들어올린다 생각하지 말고 옆구리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쭉 들어올려주세요, 최대한. 자, 이 정도에서 그대로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버텨주시고 다시 천천히 내렸다가 심호흡해주고 다시 천천히 쭉 끌어올리겠습니다. 이 단계가 이제 조금 나는 여유롭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다리까지 천천히 들어올렸다가 내렸다는 사이드 레그레이즈까지 추가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훨씬 힘들어집니다. 다 했어요? 네. 자, 1분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1단계도 못하면서 지금 어디 지금 2단계 3단계까지 보여드렸는데. 자, 오늘 중둔근 운동 세 가지 배워봤는데 중둔근이 저희가 미용 목적인 애플인 만드는 것만 아니라 저희가 사람이 걸어 다닐 때 보행 시에 골반을 내려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골반의 밸런스, 그래서 건강 기능적으로도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이 운동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틀어지는데도 좋아요? 그렇죠. 틀어진 골반 교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운동은 꼭. 저번 주에 대둔근 운동 하나도 안 했죠? 중둔근 운동 꼭 다음 주까지 해서 검사 받으세요. 저 근데 이거 자주 해요. 지금 이 동작요? 자기 전에. 이거 박봄 다리 운동이잖아요. 박봄 다리 운동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뭐 이렇게. 이때 배웠던 거나 좀 잘하세요. 오늘 생각보다 소영 씨가 중둔근 동작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 잘했어요. 근데 이제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가 조금 아직 이 옆쪽에 있는 외복사근이나 코어 근육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들어 올리지 못하는데 이제 시청자분들도 1단계부터 먼저 차근차근 2단계, 3단계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핏분의 이상원 트레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